충청권 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가 10대 의제를 선정해 20대 대선 후보와 정당의 공약화를 촉구했습니다. 10대 의제로는 대선 후 개헌 추진과 수도권 규제 완화 즉각 중단,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방대학 살리기 대책 추진과 함께 지역 언론 육성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대위는 향후 공약 반영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